네, 안녕하십니까. 소니코리아 마케팅의 변상욱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먼저 간략하게 4K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소니에서 주장하고 있는 IP 방식, 그 다음에 IP 관련 업데이트,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4K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4K와 관련된 동향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각국별로 여러 가지 UHD에 대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먼저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일단은 일본과 한국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하에 넥스트 TV 포럼이라는 것이 2013년에 결성돼서 2014년부터 실제 온이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TV 포럼 안에는 패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송 제조사 밴드들도 있고, 그리고 케이블 TV나 지상파들도 같이 협력해서 4K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700MHz 대역이 통과돼서 지상파들이 4K에 대한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그리고 IPTV 쪽이 아무래도 서비스를 일단 시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식이기 때문에 KT나 SKT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일본에서도 NTT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비디오 얼리미티드, 이제 소니죠. 그다음에 넷플릭스, 아마존, 유튜브, 그리고 디렉티티비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스카이 퍼펙트 TV라는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IP 기반으로 혹은 세틀라이트 기반으로 해서 이미 좀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것은 2014년부터, 그 다음에 스카이 퍼펙트 TV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UHD 컨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HDR, High Dynamic Range로 리마스터링된 자신들의 드라마 장르들을 다시 리마스터링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 유일하게 지상파에서 일단은 4K 송출을 허가받은 두 국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로드맵이 약간 스케일이 큰데, 기본적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을 하고 2020년에는 4K와 8K를 동시에 하겠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8K 부분에 대해서는 NHK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드맵상으로는 작년부터 4K 테스트나 위성이나 IPTV 서비스가 14, 15년간에 시작되고 있고, 이것도 거의 정부가 주도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주로 상업방송 위주로 해서 유료방송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2016년에는 8K 테스트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2020년 동경올림픽 때 4K는 당연히 온에어를 하는 것이고, 8K도 그때 상업적으로 송출을 하겠다는 게 일본의 로드맵인 반면에, 한국은 일단 올해 지상파 위주로 해서 주파수가 할당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들, 특히 이제 움직임이 활발한 게그 KBS, MBC, SBS 세 방송사고요. EBS도 곧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고, 중계차부터 일단 먼저 준비를 해서 늦어도 2017년 초반에는 중계차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테크트로닉스 자료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는데, 근본적으로 SMPT나 EBU에서 바라보는 그 4K 이상의 비욘드 HD, 비욘드 데피니션에 대한 로드맵이 페이지 1, 2, 3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 1에 있어서는 일단 해상도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정의를 했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있는 단계가 페이지 1에서 페이지 2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지 2에 와서 근본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색 공간이죠. 709를 대체하는 2020이라는 색영역과 더불어서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리고 4K 60p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120p까지 염두에 두어서 하는 것들이 페이지 2에 생각이 되어 있는 것이고, 페이지 3까지 가는 단계는 사실은 일단 8K로 움직여가는 단계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추세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항상 잘 지원을 했던 것처럼 두 가지 큰 틀에서 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이브에 대한 혹은 스튜디오 제작에 대한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슈팅이죠. 제작물들을 시네마가 되든 아니면 주로 캠코더나 레코더 쪽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편집한 것들을 이제 영상을 트는 것들, 이런 쪽으로 두 가지로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삼을 수 있는 영화라든지 지상파 드라마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4K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는 중이고요. KBS 같은 경우가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실제로 4K로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해서 레코딩 서버에서 다 기록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해서 내본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현재도 다양한 그 라이브 부분들을 그리고 다큐멘터리 부분들을 4K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극적인 예가 된다면은 아마도 피파 월드컵 게임 작년이죠.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피파 월드컵 때 사용했던 이런 라이브에 대한 구조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나타나 봤는데요. 이때는 IP에 대한 도입이 거의 없었을 시기입니다. IP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왔을 시기지만은 실제로 월드컵은 14년 중반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3G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것들은 이제 F55라는 카메라나 F65라는 카메라에 카메라 아댑터를 붙여서 이 신호들은 광으로 전송이 되죠. 광으로 전송된 신호들을 BPU라는 프로세서 유닛을 통해서 4K를 3G로 뽑아내고, 이런 신호들을 서버에 레코딩 한다든지 라우터를 통해서 신호들을 배분을 한 다음에 역시 CG라든지 이런 것도 4K급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당시에 있던 모니터들은 LCD급의 4K 모니터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밴드 스위처로서 이제 이런 8000X 같은 스위처들을 통해서 시그널을 다 정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레코딩을 하고 온화를 하는 것들을 마스터링 하는 그런 워크플로 진행이 됐었죠. 그 당시 사용했던 그 TV 글로브사의 중계차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익스펜션까지 하게 돼서 구성을 했고요. 오디오에 대한 콘솔이라든지 메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이쪽 부분에는 렉에서 레코더라든지 기타 메인 프로세서 유닛을 장착을 하고, 익스펜션 부분들에 있어서 스포츠에 대한 컨트롤러들을 이쪽에 배치를 하고, 카메라에 대한 제어를 이쪽에 배치를 해서 피파 월드컵 기간 동안에 실제 네 게임을 완전히 4K로 중계를 했었죠. 여태까지의 구성으로 한다면은 순수하게 베이스밴드 3G로 구성된 개념으로 볼수 있겠는데, 아마도 올해 내년부터는 IP에 대한 부분 혹은 12G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부분이 좀 첨예하게 많이 얘기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역시 아시안 게임 때도 피파 월드컵의 연장선에서 가장 심플하게 구성을 했었는데요. KBS하고 MBC에서 각각 이제 비슷한 타입의 오퍼레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들은 월드컵 때 사용했던 카메라에 어댑터를 쓰고, 신호들을 4K를 지원하는 스위처에서 스위칭을 한 것들을 XAVC 4K 서버에서 레코딩하거나 이걸 통해서 플레이백하는 것을 통해서 간단한 컨테이너 타입의 구조에서 각각의 테마에 맞는 것들을 제작을 하고 송출을 하신 것들이 작년까지의 사례입니다. 4K 코덱 부분에서 설명드린다면은 소니는 일관성 있게 XAVC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XAVC라는 얼라이언스들을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으면서 기본적으로 H.264 기반의 포맷으로 시네마 규격인 4096과 UHD 규격의 3840을 다 포함할 수 있고, 24p부터 60p까지 프레임 레이트를 따진다면은 하이 프레임 레이트까지도 레코딩을 할수 있는 규격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MXF의 OP1A를,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8비트에서 12비트의 샘플링도 가능하고 컬러 샘플링도 포트 제로부터 444까지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소니에서 출시되고 있는 제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약간 코덱을 어떤 비트 뎁스로 적용을 할 건지는
제품별로 약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트라프레임과 롱곱이 나눠져 있고 주로 방송에서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XLBC가 있다면은 요즘 들어서 소니가 얘기하고 있는 컨슈머 쪽 핸디캠이라든지 알파 시리즈 미러레스 등에는 XLBC-S 사브스트림의 약자인데요. MP4 확장자에 XLBC-S의 4K들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에 따라서 아이프레임의 제품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정도 같은 경우는 롱곱을 채택한 그런 제품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60P 같은 경우는 600Mbps의 아이프레임의 현재로서는 좋은 화질입니다. 클래스 300을 얘기하는데요. 근본적으로 4K 라이브 제작이나 그리고 UHTV 송출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4K 60P의 600Mbps 아이프레임의 XLBC 코덱은 아시안게임 때와 그리고 월드컵 때 레코딩 서버를 통한 레코딩과 플레이백을 통해서 온웨어가 됐던 만큼 어느 정도 화질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거의 전통을 좀 계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P 혹은 30P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각각 코덱에 맞게 300Mbps의 아이프레임이나 240Mbps의 24P 4K 아이프레임 코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 라이브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S로그라는 것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로그를 지원한다는 것은 영화 쪽에서 사용되는 혹은 최근 들어서 후반 작업을 중요시하는 드라마의 워크플로우에도 같이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통해서 저희는 로를 대체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XLBC를 사용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BT2020 컬러 스페이스를 담을 수 있는 컬러 팔레트들이 시네마급 카메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나오는 팜 타입 카메라에까지도 적용이 되고 로그에 대한 정보들이 알파 시리즈 같은 미러리스 제품에도 S로그 2나 S로그 3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타입의 워크플로우를 일단 선택을 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라이브에서 나오는 신호들도 실제 XLBC 규격에서 S로그 3를 적용하는 경우는 소니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포함할 수 있는 규격으로 S로그 3의 XLBC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스템 카메라를부터 그 다음에 이런 애퀴지션용 캠코더에서까지 HDR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라이브 신호를 통해서 HDR 신호를 담은 S로그 3 기반의 XLBC 레코딩을 한 것을 후반에서 HDR로 마스터링을 해서 원하는 HDR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도 다 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NLE 시스템 같은 경우도 거의 메이저의 NLE 시스템에서 익스포트와 임포트와 익스포트, 타임라인을 올리는 것과 렌더링에서 뽑아내는 것들을 거의 다 지원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NAB 정도 되면은 거의 대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송출 서버 쪽의 제품들에서도 4K XLBC에 대한 송출 지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인터뷰라든지 혹은 내년 2월 정도에 또 새로이 업데이트가 되는 얼라이언스들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니가 계속 얘기하는 69개의 얼라이언스들을 통한 XLBC의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지금 이미 실현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현재 소니에서 출시하고 있는 XLBC는 규격상 클래스 300 규격과 클래스 480의 규격이 있습니다. 60P 기준으로 봤을 때 클래스 300의 60P가 600Mbps라고 한다면은 클래스 480의 60P는 약 960Mbps 정도로 1.5배 정도 데이터량이 더 많습니다.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고화질의 4K를 추구를 하신다면은 클래스 480의 XLBC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니에서 나와 있는 모든 제품 라인업에서 적용했던 XLBC 규격은 클래스 300 규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팀과 본사 사업부에서
현재 출시되어 있는 뭐 F55라는 시네마 카메라라든지 혹은 XAVC를 레코딩할 수 있는 4K 서버 쪽에 60p의 클래스 480까지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아마도 내년 NAB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이상은 제가 설명드렸던 현재에 대한 트렌드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소니에서 얘기하는 IP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IP라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이현탁 과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니쿠라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헌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제 4K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 중에서 소니는 현재 지금 IP로 전송하는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니 IP 라이브라고 제가 명하고 있는데요. IP 라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K를 가게 되면서 많은 데이터, SDI 쪽에서는 12G 정도의 밴드위스가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대안으로 왜 IP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효율성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3G 4가닥을 활용하는 부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케이블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동시에 무게도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오비밴 같은 중계차를 구축할 때는 분명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IP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는 부분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더욱더 안전하게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SDI 쪽에서는 신호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패치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다시 보낼 수 있는데 IP는 어떻게 하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또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트워크 단에서 그 신호 저, 네트워크 단을 이중화를 구현함으로써 어떤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가 끊어지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있는 전송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방송 시장 쪽 기술보다 IP라는 공통된 그런 기술들이 점차 더욱더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대역폭 또는 보다 향상된 기술들이 IT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IT에서 대부분의 기술들이 IP 기반으로 네트워크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가장 최신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IT 쪽에서는 표준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한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이슈에 있어서 보다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IP를 갔을 때 SDI 신호만 IP로 바꾸는 대체를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리모트에 있는 경기장이나 사이트에 있는 신호들을 네트워크를 받아서 라이브 제작을 한다는 그런 리모트 라이브 제작과 같은 새로운 제작 환경이 IP를 통해서 이제 구축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방식의 방송 환경이 접근을 하고 도입을 할수 있는 부분이 IP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크게 네 가지 부분에 의해서 이제 IP가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사실 현재에서 당장 IP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업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향후에는 IP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목소리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대역폭 부분에서 잠깐 SDI 쪽과 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처음 SD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방송 환경이 디지털화가 시작이 됐죠. 하지만 그 당시에 IP에서는 그런 SD급의 화질을 전송할 수 있는 대역폭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IP가 둘 간에 비교를 해서 SDI 된건 아니지만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IP가 전혀 대안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 쪽, 네트워크 쪽의 기술이 점차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IP의 속도가 SDI에서 제공할 수 있는 속 밴드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추월해서 훨씬 더 많은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이미 IP 쪽에서는 10G라는 대역폭이 보편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미 40G, 100G가 표준화되어 있고 실제 상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의 데이터 센터들이나 이런 통신 쪽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400G에 대한 부분도 표준화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방송에서 HD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3G SDR을 사용을 하고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SD나 HD를 할 때는 SDR가 편했기 때문에 SDR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4K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12G라는 밴드위스가 필요하게 되죠. 그 12G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서야 표준화가 됐고 이제 내년 초나 되면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4K를 한다고 해서 4K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앞서 발표해서 보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18년에 4K와 8K를 방송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K 60p를 넘어서서 120p나 또는 8K를 하기 위한 48G에 해당하는 밴드위스가 필요할 텐데요. 그때마다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환경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SDI 환경에서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미 40G, 100G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쪽에서 밴드위스를 스위치를 조금 늘린다거나 밴드위스를 하나씩 더 확장해서 늘려준다면 향후에 더 많은 밴드위스를 필요한 오플로우가 필요하게 된다면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IP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라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AV 라우터 기준으로 또 스위치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제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들어와서 인제스트를 한다거나 해서 파일로 만들어진 영상들을 NLD에 올려서 편집, 네트워크 NLD에 올리고 또는 소재를 관리하는 작업들이 네트워크 기반의 파일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이제 IP 라이브로가 가능하게 된다면 네트워크에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이브 제작과 또는 이런 편집할 수 있는 파일 기반의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부 인원을 리소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뭐 그런 AV 채널이 늘어난다 그러면 AV 라우터나 이런 것들을 새로 추가해서 도입을 해야 되죠. 하지만 IP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번 구축된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충분히 받쳐주면은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든 뒷단에 있는 신호들을 전송을 할 때 멀티캐스트 같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신호를 여러 군데로 동시에 보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확장이나 활용문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간단하게 케이블을 뭐 비교를 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케이블을 비교한 경우인데요. 이제 SDI 케이블은 한 방향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아웃을 두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3G SDI로 8가닥이 필요하지만 10G 케이블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양방향으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의 물리적인 효율성이 이제 장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중계차를 구축하게 될 때 저희가 카메라 8대, 4K 카메라 8대를 탑재한 카메라를 구성을 할 때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경우에 이제 수량이나 무게에서 이제 4분의 1 이상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SDI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G SDI 같은 경우는 60m 정도의 거리에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늘어났다는 발표가 있긴 했었는데요. 공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60m 정도고 24G 같은 경우 더 짧아지는 40m 정도의 거리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광케이블의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 미터, 300 미터 이상 가능하고요. 또는 동일한 텐지지만 싱글 모드라는 파이버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리의 제약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케이블만의 제약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IP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스위치나 라우터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그런 거리적인 제약 부분들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AV 라우터를 사용하는 그 SD 신호 기반에서는 신호가 중간 라우터가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가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패치 케이블 패널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신호를 라우팅을 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IP, 소니에서 말하고 있는 IP에서는 영상 신호가 동일한 영상 신호를 두 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끔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네트워크 신호가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도착지까지 스위처나 모니터와 같은 다른 도착지까지 신호나 프레임의 손실 없이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기술들이 IP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이브를 할 때 그런 신호의 단절이나 문제가 발생한 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화된 이중화를 통해서 신호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격 제작이라는 부분에서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스포츠나 어떤 대형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계차가 가서 이제 신호를 촬영을 하고 라이브 제작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작은 이벤트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계차가 대응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가지고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IP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상 신호를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라이브 제작이 IP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윈블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실제로 사용된 사례에 보게 되면 여러 예선전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러 코트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코트마다 카메라 신호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라이브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G와 IP 간에 도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CBG를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SDI를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0p나 또는 8K 같은 대용량의 밴드위스를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새로 다시 장비를 바꿔야 되는,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는 그럼 CBG와 IP를 동시에 구성할 수 없느냐 라는 질문, 많은 고민들 하시고 계시던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CBG와 IP를 동시에 구성을 해서 CBG와 IP 사이에 컨버팅할 수 있는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CBG를 가게 되면 앞에서와 동일하게 새로운 장비들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될 거고요. IP로 가게 되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IP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진행되어 있는 표준화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SDI에서 IP를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워크플로우나 그런 부분들의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입에 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 제작이나 또는 새로운 높은 밴드위스를 필요하는 대역폭을 필요한 서비스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IP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니에서는 향후 IP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장비들이 IP로 연동할 수 있는 올 IP 환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CG, SDI 네가닥을 활용하는 그런 장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SDI to IP 컨버터 같은 장비들을 출시를 해서 하이브리드 타입의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소니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단의 데이터가 전송되는 구간에 있어서 특수한 장비나 특수한 스위치나 특수한 장비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주니퍼나 시스코와 같은 표준 스위치를 사용하게끔 하는 방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네트워크 단에서 흐르고 있는 이런 신호들은 다른 이런 저희가 IP 라이브 시스템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입력과 아웃풋 소스의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IP를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이나 또는 뭐 유사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본의 HD에서도 IP를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칩이나 소프트웨어를 API 같은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소니에서 새로 나온 장비, 카메라나 BPU 또는 4K 서버, 스위처 같은 곳에서 이런 칩셋을 활용한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IP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올해 연말부터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표준화에서도 소니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기존에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해서 표준화된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사 장비와도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API를 제공해서 소니의 IP 라이브와 연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IP 라이브 기반의 생태계를 넓혀가는 작업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있는 부분이 이 소니의 NMI, 네트워크 미디어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인데요. 이 NMI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그 로우 레이턴시 비디오 코덱이라고 해서 LAVC라는 코덱을 사용합니다. 물론 무합 쪽에서도 보낼 수 있고요. 이런 LAVC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제공되고 있고요. 이런 NMI를 타사나 자사, 소니 장비에 활용을 해서 IP 기반의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BC 시점에서 지금 36개 주요 방송이나 IT 기반의 업체들과 얼라이언스를 맺어가면서 더욱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있을 IBC 타임 쪽에서 발표할 대응 부분들은 현재 지금 40개 정도의 주요 산업에서 소니와 얼라이언스를 맺을 것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IP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호를 전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MPT의 ST2022라는 부분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IP를 지원하는 업체에서도 이 SMPT ST2022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소니에서는 이 SMPT2022라는 부분에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표준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밴드위스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부분, 그리고 페일오버와 같은 데이터 손실을 어떻게 보정을 하고 미리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싱크 맞추는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SMPT 2022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준 자체가 HD나 3G의 컨트리뷰션 쪽으로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4K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소니의 IP 라이브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기존의 IP 때에서 패킷이 네트워크로 흘러간다 그러면 헤더에 이 신호가 어디서 보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정보들이 헤더에 실리고 그런 일부 영상 신호들이 이제 페이로드라는 부분에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IP 네트워크 스위치 단에서는 이런 신호들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패킷이 영상 신호인지 오디오 신호인지 또는 신호에 필요한 메타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에서는
종류별로 그런 데이터의 성격별로 구분을 해서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다가 실어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나 오디오나 이런 특성에 따라서 압축의 효과가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밴드위스를 압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AVC 같은 경우에서도 흔히 뭐 티코나 J2K 같은 포맷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뭐 3대 1, 4대 1 정도의 압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AVC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사 동일하고요. 그래서 4K 두 채널을 현지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프레임 바운더리를 구분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표준에서도 그 FEC 블럭이라고 해서 앞단에 어떤 데이터 그 비트를 보내서 뒷단에 그 패킷이 손실이 되면 복원할 수 있는 값, 비트 값을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블럭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요. 영상 신호의 한 장의 프레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프레임들이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런 블록들이 여러 개 블록들이 있는데 만약에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 이 프레임이 데이터그램이 유실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 영상 한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끝부분과 다음 프레임 시작한 부분이 동시에 날아가게 되면 이제 그 한 영상 프레임이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소니에서는 그런 프레임 단위의 구성을 프레임 단위 끝이 어딘지 구분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프레임에 영향이 없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깨끗한 영상을 보낼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상 신호를 스위칭을 하게 되면 그 스위칭했을 때 이런 프레임의 바운더리가 날아가는 부분들을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린 스위칭이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뭐 동일한 다른 벤더에서 동일한 부분일 텐데요. 이제 PTP라는 Precise Time Protocol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장비 간의 타임 싱크를 맞추는 표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 같은 경우에는 L2와 L3 구간이라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PTP도 종류가 다른 하나의 PT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네트워크 스위치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59-2에 해당하는 PTP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일반 표준 퍼블릭한 법령화된 그 네트워크 스위치에서도 사용이 가능함과 동시에 이런 L2 또는 L3 네트워크 구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중화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니의 IP 라이브에서 영상 신호를 동일한 영상 신호를 두 개의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쪽 네트워크 경로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수신 측에서는 동일한 패킷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도착을 하기 때문에 한쪽 네트워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상 그 패킷의 유실 없이 그대로 끊김없이 그대로 영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그 스트림을 전송하고 받을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자에 대비 IP로 갔을 때 장점 부분들이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 있는 안정성 높은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 클린 스위칭을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있는 멀티캐스트 IGMP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IGMP 프로토콜 상에서 성격 운영되는 방식이 영상을 스위칭을 한다 그러면 하나 스위칭에서 떠난다는 신호가 들어가고 다음에 조인을 하게 되는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소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레임마다 넘버링을 해서 어디서 나가게 되고 어디서 그 스위칭이 됐을 때 스트림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게 넘버링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클린한 스위칭이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모든 장비들이 IP로 구성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현재에서는 지금 SDI to IP로 컨버터 제품을 출시를 해서 기존 SDI, 쿼드 시리즈 SDI 내가드 이 장비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고요. 물론 카메라나 스위치 쪽에서도 IP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올해 말부터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의
전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스위치단에서 제어가 될 거고요. 이런 영상의 흐름들은 IP 라이브 시스템 매니저라는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P 라이브 시스템 매니저에서는 전송 흐름의 제어뿐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포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장비와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 단에 있는 모니터링도 가능하게끔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부분들을 오히려 효율성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이제 컨버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SDI2 IP로 컨버터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 뒷단에는 이런 슬롯이 있고 이 슬롯에는 이런 보드가 장착이 돼서 4K 한 채널을 받아서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또는 네트워크로 받았던 장비를 다시 3G SDI 내가덕으로 다시 신호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컨버터 제품이 될 거고요. 네. 이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저희가 오디오 쪽도 이제 신호를 IP로 전송할 수 있게끔 컨버팅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IP 라이브 시스템 매니저 LMS 부분인데요. 신호를 제어하는 부분들 UI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입력 소스가 이 윗단에 있고요. 그리고 옆단에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신호를 받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 스크린이라면 손으로 드래그 드랍해서 이 신호를 어디로 보내라 라는 식의 신호 제어가 제어 가능하고요.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똑 동일한 신호를 다른 쪽으로도 보내고 싶다. 스위치로 가고 있지만 이 신호를 동시에 모니터에서 모니터링 하고 싶다. 그 경우에도 똑같이 드래그 드랍 하시면 하나의 신호가 여러 경로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멀티캐스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의 상태들도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NMI는 단순히 이 장비, 요 UI를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미진사나 다른 뭐 이버츠나 이런 제품들과도 연동을 하기 위해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다 큰, 더욱더 큰 환경에서 신호를 제어할 때도 이 NMI를 통해서 신호를 제어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실제 브라질, 어디였죠? TV 글로버 사에서 4K OBN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다음 이제 카니발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할 중계차를 이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의 구성을 하게 됐는데요. 카메라는 지금 소니의 HDC 4311대하고 F65 한 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신호들을 BPU를 통해서 IP로 저희가 소니에서 새로 나오는 BPU 4500을 통해서 IP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슬로우 모션 장비나 들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거고요. 스위처도 소니에 있는 그 새로 나오는 장비가 IP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스위처가 출시가 됩니다. 그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신호를 받고 스위치에서도 다시 IP로 아웃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다시 이런 제 4K 서버나 EVS 신호를 가게 될 텐데요. 이런 장비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컨버터를 통해서 다시 IP로 전송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끔 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HD 신호들도 다 이제 24개에 해당하는 HD 신호들도 컨버팅을 해서 받아서 스위치에서 가능한 제어를 하게끔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신호 제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 LMS 또는을 통해서 하고 메인터넌스도 할 수 있고 현재 이미진의 마젤란 제품과 연동을 해서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오비벤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IP에 대한 이제 부분이었고요. 혹시 다음 질문 혹시 IP 관련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없으시면 주로 제일 많이 이제 컨버팅을 하게 되면 네. 주 내에서도 그 어떤 거는 IP를 직접 보는 거, 어떤 거는 SDI나 컨버터나 뭐 HD 신호나 컨버터나 이런 것들에 딜레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일단 그런 딜레이 부분도 일단은 싱크를 다 맞추고 있고요. 그 장비들도 그리고 딜레이 부분도 사실 네트워크 단에서 사실 컨버팅하는 딜레이
거는 걱정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순수하게 SDI 있는 신호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호의 변화하는 뭐 스위처 쪽에서나 이런 컨버팅하는 부분들은 프로세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있다고 해서 계속 컨버팅 여러 뭐 네 번, 다섯 번, 열 번 이렇게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딜레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IP로 갔을 경우 IP로 갔을 때 딜레이가 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절반 하프 프레임이라서 원필드 정도의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딜레이로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 약간 그 컨버터가 다른 네. 어떤 장비, 다른 방송사 장비하고 호환이 됩니까? 그 일단 SDI 받는 거는 뭐 다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로 변환되는 부분들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소니의 그 LAVC라는 코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티코 얼라이언스 부분이 있고 JTK 얼라이언스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는 그 호환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SMPT 20226에 해당 표준에 기반하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 컨버터 부분은 광 타입, 광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출시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상에는 여기 UTP처럼 보이는데 향후에 UTP, 그러니까 카테고리 6A나 7, 그 텐지 이더넷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SFP 플러스 텐지를 사용하는 광 모듈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UTP라면 권위가 굉장히 제약되지 않나요? UTP요? 네, UTP, 텐지를 UTP로 실으면 전송거리가 많이 짧아지지 않나요? 아니요, UTP도 100m 이상이 되고 있고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지도 100m 이상 됩니다. 네, 그리고 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에도 뭐 멀티 모드와 싱글 모드가 있는데요. 멀티 모드에서는 300m 정도 가능하고요. 지금 더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300m까지 가능하고 싱글 모드가 아니라 SFP 중에서 멀티 모드가 아니라 싱글 모드를 사용하는 광을 사용하게 되면 뭐 수십 킬로미터까지 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실제로 아까 중계차 같은 걸 꾸몄잖아요. 네. 해치베이라는 게 굉장히 시스템 중심에 가 있거든요. 네. 물리적으로. 네. 그런 개념이 있나요? 아무래도 패치베이란 그 SDI 케이블 네. 패치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간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된 IP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온 장비들 사이에서는 네트워크를 전송하기 때문에 그런 패치가 필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치 부분들이 어떤 신호가 뭐 주건 아니면 임의로 이렇게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네트워크를 이중을 한다게 되면 장비가 죽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임의로 보내는 것도 앞서 보신 그런 UI 그 신호 제어를 통해서 동일 신호를 여러 군데로 멀티캐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패치를 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 보신 그 TV 글로브사의 오비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발표 자료에는 저 한 장을 이렇게 썼는데요. TV 글로브사 같은 경우 오비뱅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POC를 통해 거쳐서 어떤 소니 제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장비들하고 연동하고 그런 그림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고 사실 이번 인터뷰 기간에서는 뭐 필요하시면은 저희 본사 쪽에서는 그런 TV 글로브에서 어떻게 구성, 특히 오비뱅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어떻게 구성한 그런 구성도까지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배포는 할 수는 없지만 향후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 사업을 가지고 계실 경우에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화석이 지금의 반 이상이 이전이거든요. 네. 이전이니까 그거는 이제 UHD의 오토프로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네. 일단은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그냥 HD 이전한다는 식으로 설계는 했었어요. 네. 만약에 이 워크플로우를 IP 워크플로우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전 해놓고 네. 그걸 적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전 단계에서 그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네트워크 설계를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데요. 만약에 4K를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지금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선로나 그런 네트워크 스위치에서도 스위치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밴드위스가 스펙상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한 번에 뭐 초당 몇 테라바이트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송에서 그 구조들끼리의 신호 그 다양한 소스하고 파일로 이제 완성돼가지고 우리가 아카이브라든지 편집 쪽에 나가는 그 전체 활동한 제작 시스템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소스하고 네.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네트워크 만약 IP로 갔을 경우에 그런 라이브 쪽도 네트워크 가고. 그런 부조나 이런 그 제작 쪽도 IP로 있다고 했을 경우에 네트워크를 이런 신호 쪽을 관리하는 부분하고 네트워크 관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 IP로 가게 되면 IP 신호를 인제스트하는 장비가 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파일 기반 인제스트하고 아카이브랑 앞단에 있는 부분도 그런 네트워크의 연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축할 때 용이성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네. 검토가. 네. 뚜렷하게 장점이 IP가 딱 와야 되는데 구축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구축 단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신호가 IP니까 구축하고 이런 것도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2G까지 안 나왔으니까 더더욱 더 수월할 것 같은데 12G까지 나와서 구축을 했어요. 네. 중계차는 빼고. 네. 중계차는 다른 그러니까 수도에서 구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영 관리 단계잖아요. 네. 운영 관리 단계에서 어느 것이 더 필요할까가 막 그것도 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의 SDI 방식이 그렇다고 이게 뭐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 오래도 있었고. 네. 결국에는 IP가 내세우는 것은 확장성 같은데요. 네, 확장성 부분이죠. 4K까지 갔을 때는 결국에는. 확장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12G는 충분 투자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당장에 그 8K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구축한다면 이거 8K 가려면 최소한 15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게 교체 그 주기가 돌아오거든요. 네. 그렇게 맞춰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해요. IP를. 왜냐하면 당장에 8K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는 부분이 이게 제 개인적인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8K가 15년 뒤는 조금 먼 것 같고요. 많이 저희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제 4K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단순히 4K에서 120p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더 필요하게 되시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은 밴드위스를 필요하는 부분 그 시점은 분명히 생각하신 것보다 더 빨리 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운용한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실제 워크플로우 상은 거의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점을 못 낼 수가 있을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향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파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8K에 가려면 주파수
같은 거 곱하기 2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한겨울 때 겨우 얻었는데 한번씩 접었어. 곱하기 2거든요. 지금 시간에 좀 더 지금 다음 또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잠깐만요. 심한 때문에 사실 뒤쪽에도 일단 슬라이드 좀 있는데요. IBC 이후에 업데이트된 라인업인데 사실 테마는 간단히 심플합니다. 4K인데 IP 그리고 HDR SLOG3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4300이라는 3분의 2인치의 3CMOS 4K 카메라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달에 버전 1.1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4K에 120프레임을 120프레임의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120프레임의 4K 5프레임 레이트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밴드위스 부분이죠. 그러니까 2배속의 60p의 2배속 슬로모션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같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들이 일단 인터페이스들이 IP를 탑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VMU 쪽에서도 XVS라는 라인업이 새로 나오면서 IP 모듈들을 다 제어할 수가 있고요. 이 세 제품들이 전부 다 12월 달부터 발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그 IP에 라우팅되는 스위처, 그다음 LMS 부분들이 이달 말부터 실질적으로 발매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메라 단, 그리고 VMU 단, 네. 스토리지 유닛도 4500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얘들이 다 넷미디어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기 때문에 그 과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2014년 월드컵 때 인터페이스가 3G 기반이었다고 한다면은 핵심이 되는 카메라 뒷단 그 다음에 VMU 쪽 레코더 쪽들이 다 IP로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풀 IP로 유동되는 움직이는 그런 사실은 데모를 많이 요청을 하고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들이 12월 말에 출시가 되니까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서 적어도 내년 2월 정도에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서 IP 신호를 통해서 주고받는지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출단에 행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지? 현재 손출단에서는 뭐 스카이라이프 HD, UH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4500 서버 이전 모델이죠. PWS 4400을 AB 두 채널씩에서 메인 백업 네 대를 구성해서 송출 서버로 대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는 솔루션들은 맥스9에서 개발한 걸 쓰고 있고요. CIS에서 개발한 걸 쓰고 있고요. 일본 같은데 스카이 퍼펙트 TV가 상당히 많은 수의 4K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역시 그쪽에서도 송출 서버를 PWS4400이라는 모델을 씁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과거 HEVC의 송출 서버 계열들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서버들이 4K가 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은 내년 NAB 정도 제가 듣기로는 하모닉 스펙트럼 버전 8 정도가 4K의 XAVC를 실질적으로 2월 달부터 탑재할 거라고 제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밴더별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내년 NAB 때 정도 되면 오피셜하게 공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인터뷰 다녀와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